저건 뭐 백숙이냐? 응? 일부러 이랬냐 이거? 어? 에이씨. 이거 왜 맛있어? 누구야? 전데요. 에이씨,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이거 미쳤구나. 응? 육신을 사왔습니다. 오케이 말이 돼. 마영성 박수! 열심히 해, 어? 잠깐만. 뭐 하라고? 뭐래요? 어? 장사하죠? 그대로만 해. 완벽한 후라이드였어. 양념치킨 주세요. 양념? 무슨 양념? 세상 치킨에 파는 양념이란 사실을 망각했다. 아무 양념이나 해. 내가 알고 있는 양념이라고는 우리 가게 왕갈비 양념밖에 없는데. 그거 하면 되겠네. 왕갈비 양념. 특이하네. 이거 이름이 뭐예요? 예? 그 수원 왕갈비 통닭이요. 수원 왕갈비 통닭? 오! 존맛! 대박! 완전 대박! 진짜 맛있죠? 맛집이네 여기. 응? 진짜 맛있어. 엔딩 맛있어. 오케이! 부끄러운 성공보다 좋은 실패를 택하겠다면 그 생각이 옳은 거겠지? 근데 여보, 나 부끄럽지가 않아. 당신 참 고생 많았잖아. 우리 이제 외식도 좀 하고 멋진 데 구경도 가고 그렇게 살자.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치킨이 미래다. 수원 왕갈비 통닭. 밥 줘. 밥 안 먹었어. 부친. 뭐야 이거? 당신만 없다며.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비싼 거 먹었어. 일 잘한다고 보너스 받은 거야. 뭘 그렇게 놀래. 잠깐만 기다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식단이 왜? 아, 치킨 냄새만 맡아도 설사가 나오네. 치킨 개새끼. 뭐야? 시아나 추노유심, 시아나 추노유심. 아씨, 여기요, 사장님. 예, 갑니다. 예, 가요. 예. 여기요, 사장님. 여기요. 야,
아나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아씨 이모 뭐야 씨. 어디다 이 저기 오더라? 야, 오늘 맥주 딸 사람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여간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놈 따로 있다니까. 아니 누가 일하고 누가 놀았는데? 왜 무전 안 받아요? 왜 전화 안 받냐고! 바쁘니까! 우리도 지금 처음 앉았어. 아니 범인 잡으려고 치킨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치킨집 하려고 범인을 잡는 겁니까? 야, 너 화를 내고 그러냐? 너 술 마셨냐? 이무배 떴습니다. 뭐? 이무배? 그래서? 쫓아갔죠, 혼자서.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을 똥차를 죽어라 밟고. 근데요, 양갈래 길이 나옵니다. 어느 쪽이 이무배인지,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시청 방면인지 분당 방면인지 그 참담하고 막막했던 그 심정을 아세요? 아시냐고요? 양념이냐 후라이드냐네. 아! 야, 그래서? 뭘 그래서요? 둘 다 놓쳤지? 근데 이 새끼가 그게 뭔 자랑이라고. 야, 너만 족뱅이 치냐? 180도 기름에 데이고 카레에 베이고 씨발 얼마나 쓰라린 줄 알아? 아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쓰라린 상태야. 토막 살인범을 잡아도 모자랄 판에 매일 닭이나 토막 내고 있는 이 참담하고 막막한 심정을 너는 아시냐고요? 하루에 양파 네 자루 마늘 5접 파 33단씩 까보셨습니까? 매일이 화생방입니다. 예스! 234만원 오늘 하루 매출액이야. 한 테이블당 3만원이라고만 치자. 과연 내가 오늘 몇 개의 테이블 세팅을 치웠을 것 같니? 아, 소름 돋아. 아니 그러니까요, 장사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왜 최선을 다하는데? 왜 자꾸 장사가 잘 되는데 씨발 치킨